안녕하세요, 유튜브 빠삭입니다. 4,000원 인공눈물, 내년엔 4만원? 내년부터 인공눈물 가격이 최대 10배가량 비싸질 전망인데요. 이는 올해 건강보험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인공눈물의 90% 이상을 차지하는 히알루론산 나트륨 저만제 급여 적용 축소가 결정됐기 때문입니다.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피부 점막안 증후군, 건성한 증후군 등 질환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는 내임성 질환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기로 하고 라식, 라섹 등 수술이나 약제성, 외상, 콘택트 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임성 질환에는 급여 혜택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. 외임성 질환에 해당하는 점안제를 사용했을 때 병을 치료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. 현재 안과에서 안구건조증으로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처방받으면 약값의 10% 정도인 약 4,000원에 일회용 점안제 60개가 들어있는 한 상자를 구매할 수 있는데 내년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면 최대 100%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점안제 한 박스를 약 4만원에 구매해야 합니다. 인공눈물 가격 인상 소식에 사재기 소식도 보이고 있으며 가격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도 있었는데요.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뭐 4천원짜리가 뭐 4만원이 된다고요? 그럼 10배가 뛰는 건데 그러면 병원은 안 오겠죠. 아무래도 조금 부담은 많이 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가격이 그렇게 오르면은. 그럼 도대체 뭐가 건보료가 되는 거예요? 우리가 의료보험을 내고 있는데 제일 사람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돼야 되는데 필요한 걸 안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?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. 특히 노인분들은 갈수록 더 건조해지고 더 많이 넣어야 되는데 그럼 노인분들은 수입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?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는지라 앞으로 눈이 더 건조해질 건데 걱정이 되죠. 인공눈물인데 그냥 치료제도 아니고 눈이 뻑뻑할 때 그냥 쓰는 건데 4만 원대라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. 눈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뻑뻑할 때 쓰고 또 어디 좀 눈이 불편할 때 쓰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. 좀 가격대를 낮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인공눈물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. 심평원은 제약사의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재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. 눈물 나는 인공눈물 가격,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